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끄러운 혼란 속을 틈타서 미미짱이 안경 언니한테 키스하려고 하다가 뺨 빠졌어요. 아 진짜 개싫어 지금. 아씨 남자답네 어떻게 보면은. 아 혹시 그러면 또 들은 게 있는지 본 게 있는지. 혹시 원호랑 통화했나요? 어 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호가 어디까지 말하던가요? 조금 숨긴 거 같긴 해요. 그럼 미미짱 그 연예인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어? 아직 안 나온 거 같은데? 거기에 양경 언니와 잘 되기 위해 자기가 했던 노력들 관찰일지를 노력 노트가 있었군요. 아 근데 혹시 그 내용도 혹시 보셨나요? 아 봤죠. 오! 뭔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2023년 7월 24일 오늘 날이 더워서인지 깜찍 큐티 양갱이가 웬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 아... 양갱이는 피부가 뽀얘서 짧은 치마를 입으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내내 짧은 치마 때문에 보일까봐 거동이 불편한 거, 그리고 혹시나 원호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내내 불안해했던 건 나밖에 없는 모양이다. 다음엔 은근슬쩍 바지를 입으라고 추천해주기 위해 치마가 안 어울린다고 말해주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대로 안경 언니가 치마 잘 안 입잖아요. 아 그리고 그때 그 말할 당시에 티날까봐 저까지 싸묶어서 얘기했거든요. 미미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는 뚱뚱해서 치마 입으면 안 예쁜데 왜 자꾸. 아 근데 은별님 네. 그건 사실 아닌가요? 아 유일하게 말하는 통화 씨발. 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사실. 네. 다음 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다. 어젯밤에 양갱이가 피곤하다고 일찍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었던 걸까? 오늘 갑자기 향수 냄새가 바뀌어 있었다. 다음엔 그 향수 뭐냐고 꼭 물어봐서 같은 향수로 맞춰야지 라고 적혀 있었어요. 원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봤던 것 중에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고 했더니 어 글쎄요 더듬더듬 거리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듬더듬이요? 향수를 본인 몸에 묻히기 위함이었다. 어쩐지 우리 와빌리지 단합여행 갈 때마다 자꾸 양갱 언니랑 같이 방송 해달라고 하더니 그건 너랑 있기 싫어서야. 그래서 결국 양갱이한테 간 건가요? 아 근데 너무 불순하고 더럽다. 그래도 크루원 오빠의 사랑 이야기인데 좀 훈훈하게 네. 조금 응원이나 뭔가 메시지 남기실 게 있을지 아니면 또 뭔가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 이 이상은 너무 19금이라 풀라고 한 풀 수는 있나요? 아 요 정도는 가능할지도? 아 네네 그럼 다 풀어주세요. 아 이거 미리 뭐 대본을 준가? 미미짱이 그 양갱 언니가 오프숄더 입을 때마다 브라자 색깔 확인하는 거 아세요? 그 끈으로? 야 이 쌍! 야 이거는 진짜 막으세요! 아니 손을 넣잖아! 아 이게 씨발 말이 되냐고! 정말 지저분하네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비뚤어진 애정을 갖고 있지만은 응원이든 뭐든 네. 조언 한마디만 한다면은 미미짱 거기에 양갱 언니 오빠 관심 없을걸? 어 이거 상반되는 의견이네요. 왜요? 원호는 형 이제 코앞입니다. 아 근데 이쪽이 말이 더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거지 토크라는 네. 게 있으니까. 아니 나 같아도 싫어. 내 브라자 끈 색깔 맨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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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급하게 속옷 챙겨 갔어요. 아니 속옷을 챙겨 가라고 했죠 미미짱이 저한테. 아 이거 밝혀질수록 진짜 챙겨 왔어. 그런 거 아니잖아. 챙겨 왔어. 안 챙겨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챙겨 왔다고 확신하는 거죠? 아 챙겨 왔다 말했어. 은비 씨도. 챙겨갔는데 결국에는 간 거잖아 남자. 아 저런 식으로 나오네. 저 하나만 더 풀게요. 야 잠깐만 네가 먼저 씨발. 거짓말해. 저 오빠 양갱 언니 건강 챙겨준다는 핑계로 그 언니 생리주기 달달 외우고 다니고. 아니 막아줘. 미쳤어 얘. 지방도 아니라고 막 하잖아 지금. 아 진정하세요. 절제할수록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은별이가 조금 오해가 있었나 봐요. 아 예. 표정 크다 그러시지 마. 이 사태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팬카페에 질문을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지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87명이 가입을 하고 댓글이 15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팬분들의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9호 주민님께서 이젠 비비의 밤양갱이 아니고 미미의 밤양갱인가요?
5849 주민님께서 양갱이도 배라 한 스푼인가요? 1024호 주민님께서 미미짱님 혹시 양갱님 지갑에서 돈 훔쳤다가 미안해서 사귀신 건가요? 차라리 이게 맞다고 할게요. 8285호 주민 오로지 돈이 목적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빌려달라 하지. 좀 줄래? 그렇게 빚지고 뭐 하려고? 평생 갚아나가려고? 그렇게까지 묶어두고 싶었어 나를? 1999호 주민님께서 양갱님 미간 벌어진 개미 좁쌀 사마귀 망치상어 미미짱님이랑 사귀시는 건가요? 역시 남자 보는 눈이 없네요. 미미짱님이 여자를 매스킨 라빈스 31처럼 맛보고 영화감독 지향하며 예술호소인 겉멋만 잔뜩 빼신 담배전내 나는 독거노인한테 빠질 수 있나요? 소식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1828호 주민님 미미짱 영화감독 관뒀음? 1993호 주민님께서 보니까 원호방에는 은별이가 열혈이고 미미짱 방에는 양갱이가 열혈임. 너는 좀 내 열혈 좀 떼 양갱아. 1228호 주민님께서 마지막 질문 이쯤 되니 진짜 사귄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요? 아 내 말이 그니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예요. 잠깐 그 와중에 또 1993호 주민님 거기다 댓글 다셨어요. 뭐라고? 리얼 크크 이제 안 사귀면 나락임. 나락갈게요. 네, 아, 뭐 이것저것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수습은 본인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자 마무리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준비된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쨌든 가까이 지내던 오빠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이제는 양갱 씨의 최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미미짱이 마음을 받아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자 민수 씨 눈을 감아주시고요. 양갱 씨. 여기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오빠 내가 사랑으로 보다듬을 자신이 있으면 이것으로 가볍게 톡 터치를 해주시고 거절하고 싶으시면 이걸로 니까지 깨? 나가서 해결하고 와. 나가서 얘기하고 와. 야 이리 와봐. 자 이렇게 콘텐츠가 마무리되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즐거운 소스인 거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그로 끌고 다 끌어놓고서 자꾸 그 장난감 뺐듯이 중간에 하지 말라고 방방바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조금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원래 어그로를 끌고 수습하는 그런 크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민수가 알아서 잘 방어하게 냅두더라도 8월이 지나면은 이 러브라인은 깔끔하게 딱 끝내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계속 언급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어미 저희가 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8월까지는 뭐 민수는 알아서 엄청 부정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적당히 씹고 뜯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질리면 또 가지고 놓으세요. 8월 사이에 둘이 찐으로 사귀면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지.